양말목을 한번 꼬아서 원을 만든 다음 팔자 모양으로 검지와 중지에 걸어주세요. 밑에 있는 양말목을 가운데에 걸어주면서 코를 만듭니다. 원하는 코의 숫자만큼 팔자고리를 걸어서 코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첫 단으로 20개의 양말목을 사용했습니다. 코를 만들 때는 밑으로 내려서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만든 코가 손바닥 앞으로 오는 것보다 뒤로 오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코는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개의 양말목을 사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2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단도 1단과 같은 양말목 개수가 필요합니다. 2단에 촉구를 끼워줍니다. 2단의 초코에는 두 개를 넣습니다. 2단의 초코에는 두 개를 넣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2단에서 기둥을 만들기 위해 한번 꼬아준 다음 양말목을 넣습니다. 순서대로 대로 한 고리에 한 개씩 코를 만들어 갑니다. 코마다 하나씩 넣어둔 뒤에 엮어 나가도 편리합니다.
이단이 이렇게 따주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라인을 보겠습니다. 다음 라인을 돌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돌린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코를 끼워줍니다. 초코를 끼워주고요. 이렇게 또 까나 순서대로 한 고리에 한 개씩 코를 만들어 갑니다. 4단을 만드는 중입니다. 요즘 양말목 공예의 매력에 빠져 있답니다. 만들기도 너무 쉽고 만들고 나서의 결과물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활동이 좋아지는 것은 왜일까요? 양말목 공예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느새 4단을 완성했습니다. 5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4단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실 발매트를 만드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학교 아이들을 주고 남은 양말목이다 보니 어두운 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코와 근처의 고리에 끼워서 묶어주면 됩니다. 묶은 양말목은 사이사이에 숨겨서 주면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양말목 욕실 발매트를 완성했습니다. 욕실 앞에 두었습니다.